보노보는 인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혀를 사용해 키스하고 교미할 때의 체위도 보통의 동물이 수컷이 뒤에서 올라타는 후배위를 취하는데 보노보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정상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보노보는 인간만큼 교미를 좋아하고 성욕과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교미를 하고 성별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수컷끼리 성기를 맞대거나 암컷끼리 음핵을 맞대고 즐기는 동성애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보노보는 인간과 유전적 일치율이 98%에 달하며 약 800만 년 전 같은 조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 중에 번식이 아닌 쾌락을 위한 교미를 하는 동물이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